20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아, 오늘부터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착용 개인 자율입니다. 그 교통카드 찍을 때요 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 음성 안내도 안 나오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나 역사안 같이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그 문 없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네, 반드시 써야 하는 곳도 다시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혁 씨가 말한 이 개방형 약국 말고 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다수의 일반 약국에서는 반드시 써야 하고요. 병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아직 반드시 써야 합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짠!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십시오. 올리실 때 샵 상암동클래스 해시태그 꼭 붙여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그럼 날씨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이게 안개인가 미세먼지인가 싶었는데 어떨까요? 네, 오늘은 안개도 짙고 미세먼지도 심해서 하늘빛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렵겠는데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낮에도 먼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매우 탁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날이지만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과 낮 모두 영상 기온 보이지만 한낮에 13도나 껑충 뛰어서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20도도 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3도, 창원 5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대구 20도, 광주 21도로 포근한 봄 기운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 보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도 20도 이상까지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가뜩이나 힘든 월요일 아침 정체마저 심해서 야속하다 싶으시죠. 현재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1시간 이상 예상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동쪽으로 향하기가 더 답답한데 올림픽대로의 경우 영동대교를 지나고 나서야 속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파란색 아이콘 보이시죠?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짙어서 표시를 해봤는데요.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군산 부근의 경우 이렇게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안개 등과 비상 등 활용 잘하면서 이런 안개 구간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경기권인 비봉 일대에서 12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50번 영동선이 지나는 안산 일대 역시 안개가 상당히 짙은데 강릉 쪽 여기 포함해 총 30여 km 구간 밀립니다. 제2경인선은 양방향 남동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성남 방향 다시금 안현에서도 정체입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오늘 정작 미세먼지가 말썽이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춘 승용차를 버스가 들이받아 승용차에 탔던 부인이 숨졌습니다. 머니클래스, 잇따르는 은행 위기 소식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걸까요? 전문가와 진단해보고요. 자녀와 대화하려다 잔소리로 끝나는 부모님들, 오늘 상클라이프에서 전문가 조언 꼭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일반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을 빼고는 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데요. 아직 조심스러운 만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대중교통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찰구를 지날 때 열차 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승강장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열차를 탈 땐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지하철과 버스,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마트 등 대형 시설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릴 때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등은 예외였는데 이제 병원과 일반 약국 정도를 빼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는 없어집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기면서 구매 대란까지 불러왔던 마스크가 이제 일상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시민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바로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혀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마스크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해서 지금은. 방역당국은 다만 대중교통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또타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혼잡도 정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유동성 위기까지 갔던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융위기의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금융권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금융기관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총액은 3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스위스 국립은행은 UBS의 최대 1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유럽 최대 금융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UBS는 인수 이후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투자은행 부분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If a deal is not reached tonight, then I'm convinced that the capital markets will force the hands of policymakers to reach a deal tomorrow.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스위스발 타협 소식에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은 즉시 공동성명을 내고 스위스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제적인 카운터파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워런 버핏 버스저 해서웨이 회장이 소방수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버핏 회장은 최근 미 정부 고위 관리들과 연락해 은행권 위기에 관해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난 목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합 공중훈련을 이어갔고 한반도 상공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다시 떴습니다. 오늘부터는 5년 만에 부활한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실시됩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1시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8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사흘 만입니다. 지난 12일엔 잠수함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 3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가는 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합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투입됐습니다.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B-1B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미국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올 수 있고 폭탄을 60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중훈련은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한미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북침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미훈련이 끝나는 23일까지 도발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전술 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에서 정확하게 폭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울산 S-OIL 공장에서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매설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작업이 끝난 뒤 검사를 위해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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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항시적으로 행복하세요. 네, 항시적으로 행복하세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실까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40년 넘게 몰랐다. 이 사건 조금 충격적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40년 넘게 몰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부부가 43년 전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네. 딸인 A씨인데 당연히 친자로 생각하고 40년 넘게 함께 했는데 그리고는 지난해 A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42년 만이죠. 작년이니까. 근데 A씨 이미 마흔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40년을 넘게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거 마흔 넘어서 알게 됐다. 이러면 진짜 충격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부에게는 갈등이 당연히 생겼습니다. 혼외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하. 남편도 또 부인도 모두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더 충격적이에요. A씨는 부모로 알고 있던 이 두 사람 모두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엄마도 아빠도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럼 친부모는 누구고 이 부부 진짜 자식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참 궁금했는데 네. 이게 이 부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보고 당시 병원 운영자 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살면서 바뀐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이미 모두 폐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려 4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A씨의 부모, 친부모가 누구인지 진짜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두 확인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몰라도 상대방 쪽에서 아마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그 어딘가의 가족은 지금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좀 바로잡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단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그걸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A씨와 이 부모 모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병원 잘못으로 아이가 바뀌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였는데요. 이 재판부 역시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은 산부인과 의원 운영자인 B씨가 A씨 가족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좀 황당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네, 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호기심에 그랬다.
이건 인천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 후속 보도입니다. 저희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렸던 그 사건, 이 쇠구슬을 날린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당시에 깨진 유리창인데요. 여기가 아파트 29층인데 두께 3mm 유리에 3cm 정도의 구멍이 저렇게 났습니다. 네. 여기가 아파트 29층이에요.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다시 봐도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가 29층 사는데 누가 뭘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 누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야 사고일지 그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총 3가구가 피해를 봤는데요.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어제 경찰이 취재를 해보니까 네. 범행에 사용된 쇠구슬을 확보해서 조사에 나섰고 CCTV 분석과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해서 지난 17일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60대 남성이요? 이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60대 남성이 저런 짓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 절대 없어야겠죠. 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요.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집에선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를 놓고 연습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마음속에 호기심 드는 상황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그걸 다 실현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죠. 정말 이거는 안 다쳐서 다행이죠. 집 가장 안전해야 될 집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좀 손 많이 넘은 것 같고 그냥 산 같은 데 가서 깡통 세워놓고 없고 그거 이거 하면 되잖아. 왜 그걸 집에서 그거를 해?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아무튼 뭐 결국 이게 다 범죄입니다. 처벌 받아야겠죠. 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엄마 사랑해.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번엔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차량에 놓인 그림인데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엄마 사랑해라는 글씨가 삐뚤삐뚤 쓰여져 있죠. 네. 이 그림을 그린 아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난 18일 오전 인천에 사는 40대 A씨 부부와 자녀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인 A씨가 방 안에 혼자 숨져 있었고 부인과 자녀 등 자녀 3명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총 4명. 그리고 A씨까지 5명이 숨진 건데요. A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이상하게 느낀 친척이 집을 찾았다가 숨진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자녀까지 저러는 건 솔직히... 이게 뭐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야동 살해잖아요. 맞습니다. 곱게 묻히면 안 돼. 맞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업과 주식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인을 알고 있다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용주 캐스터가 말한 대로 어린 자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자살이란 말 언론에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죠.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도시락 더 있나요? 네, 오늘은 하나 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귀여운 도시락인데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홧김에 일어난 참변인데요. 네. 어제 발생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고속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에 서 있는데 운전석 앞에 창문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밑부분은 좀 파손이 돼 있습니다. 유리창이 저렇게 깨졌고요. 앞에는 흰색 SUV 차량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 뒤쪽 보면 심하게 찌그러졌죠.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해 있던 60대 A씨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부인인 50대 여성이 숨졌고요. 고속버스 승객 3명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흰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에 서 있었다. 네. 어쩌다가 난 사고입니까? 고속도로에 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정차해 있던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가 부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차를 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에서 정차를 했던 건데요.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였고 부인은 차에서 내리던 중
버스에 치였습니다. 네,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원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 국제 정세 소식으로 힘차게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레드 팀 소식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납니다. 국가 주석직 3연임 이후 첫 외국으로 러시아를 택한 건데요. 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였으니까 한 6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 만남의 이유, 일단 이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이 협력 강화 등은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이번에는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중국 외교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中方将秉持在乌克兰危机问题上的客观公正立场，为劝和促谈发挥建设性作用。 이 중국이 최근 중동의 양숙인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다음에 이란 이 두 나라 화해시키는데 자기네들이 역할을 했다. 실제 역할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자신들이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평화 중재자 뭐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큰 차질을 또 빚게 됐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 졸지에 회동이 범죄자 접견 모양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야, 이게 만나도 문제고 안 만나도 문제고 참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외교적 가불기에 걸린 건데 이 푸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가장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던 최전선 점령지 마리우폴을 또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오, 네. 네. 자, 그것도 이 마리우폴에서 직접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점령지를 방문한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게다가 가장 참혹한 전쟁 범죄가 벌어진 마리우폴을 또 유독 찾았고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범죄자는 언제나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면서 양심 결여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전 세계 곳곳에 안타깝게도 이 문동운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아침입니다. 아, 더 글로리. 네, 멕시코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14살 여학생이 동급생들에게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가해 학생들은 머리를 손으로 심지어 막 돌로도 계속 때렸는데요. 그러면서 막 더 세게 때리라면서 외치고 웃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들은 살해 혐의로 구금됐는데요. 방관한 학교장은 해임됐고 지역사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야, 더글로리 속 뭐 윤소희, 문동훈 이런 피해자들이 사실 실제로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전 세계 지금 TV쇼 1위까지 올랐잖아요, 더글로리가. 예. 그걸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걸 보면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일인 것 같아요. 자, 외신도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담은 더글로리를 호평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더 글로리는 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이 복수를 넘어서 정신 건강과 삶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학교 폭력 이제 좀 사라져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유명 아이돌 가수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네? 발언을 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자, 지금 아이서울류 조형물 우리나라 맞죠? 예, 예. 일본 방송을 통해 한국에 방문한 아이돌 가수 히라노 쇼입니다. 근데 제작진이 알고 있는 한국어가 있냐고 묻자 대뜸 뭐 중국어인 워아니 뭐 시에 이런 걸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바쿠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쿠는 딴 나라 수도 아니에요?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가 바쿠인데 뭐 그걸 알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의 많은 성씨인 박 씨를 일본 발음으로 바쿠라고 한 거 아닌가? 박 씨를 바쿠. 뒤에 네. 조형물에 버젓이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바쿠예요? 그러니까 빠가예요. 자, 이뿐 아니라 보니까 이외에 높은 건물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내내 한국을 무시하는 등 이 발언으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네. 언행만 문제가 된 거 아니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산낙지를 이제 먹어요. 어, 산낙지 먹는 거 아직 안 아까 나왔는데. 아까 먹었어요. 예. 이미 다 먹었습니까? 예. 예. 아까 근데 아까 그렇게 먹은 이상한 거. 이상한 표정을만 먹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먹는지 느낌 오죠. 예. 예. 히라노 쇼의 이 태도와 발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 일부러 저런다. 뭐 선 넘었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거 올드보이 패러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낙지 저렇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러다 기도 막히면 뭐 큰일 나는데 어쨌거나 히라노 쇼는 일본 음반 시장에서 인기 절정의 보이그룹으로 꼽히는 킹 앤 프린스의 멤버입니다. 왕이랑 왕자님들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 연예계에서도 종횡무진이 활약을 했거든요. 상당히 유명한데 이번 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얼굴도장 찍었네요. 그 이름이 히라노쇼라고 했죠. 네. 저희가 진실의 방으로 따로 부를 수는 없고 저희 탱크 스튜디오로 한번 오시죠. 네. 어. 히라노쇼쇼쇼. 아, 한번 모시고 한번 해명 타임 해야겠네요. 히라노쇼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왠지 또 노쇼 할 것 같고요. 자, 혐한과 한류의 기이한 동거로 인한 이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한 인도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 지금 가는데 주변에 뭐? 웬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에? 네, 가, 가란 말이야 해도 이 떠나질 않고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새가 이 남성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오. 지금도 그냥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두루미는 이 멸종 위기종인 큰 두루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야생 두루미가 사람이랑 저렇게 가깝게 지낸다고요? 앵무새처럼?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보는데 작년에 이 남성이 밭에 나갔다가 다친 두루미를 보고 데려와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두 달쯤 되니까 건강을 회복했고 야생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두루미가 나가서 다른 개체들과 이 어울리다가 네. 꼭 저녁만 되면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은혜 같은 어머. 까치처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이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성은 현지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유명해졌고요. 아 근데 진짜 동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어, 귀엽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각별한 또 주의를 또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큰 두루미가 두루미 중에서는 좀 사회성이 낮다 그래요. 어. 특히 번식기가 되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사실 야생에서 살아야지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길들여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 먹는 거 먹다 보면 두루미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좀 친근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남성은 또 결코 자신이 나서서 뭐 두루미를 구속하진 않는다면서 만약에 또 언젠가 떠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 종을 초월한 우정 훈훈한데요. 응원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올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부터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 주가 폭락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흉흉한 소식이 이어졌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고 스위스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은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절박함이겠죠. 여전히 여러 나라 금융가에서 파산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제 은행에 안심하고 돈 맡길 수 없는 걸까요? 우리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에 그 UBS라는 곳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한다 이런 발표와 함께 그래서 UBS 회장이 언론에 뭐라고 밝혔냐면 이번 인수는 스위스의 금융시장과 글로벌 금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그대로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으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그 위험이 계속 다른 은행들로 전이될 수 있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순간에 아하. 어쨌든 극적으로 인수의 사건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이 골마 있는 이 금융시장의 여러 상처들이 다 치유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밴디지 효과로만 머물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 텐데요. 네. 그런 것을 좀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를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저는 사실 잘 몰랐지만 엄청 네. 유명하고 중요하고 뭐 되게 돈이 많고 막 그런 곳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 곳이 초대형 은행이 예. 위기에 어떻게 빠졌나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얼마나 큰 은행인지 네. 얼마나 중요한 은행인지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금융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네. 영국 스위스죠. 네, 네. 근데 그 스위스의 두 번째 대형 은행이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약 750조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다. 네. 실리콘밸리 뱅크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게 큰 은행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크레딧 스위스를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 좀 어렵죠. 세계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네.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은행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FSB라고 국제금융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가 세계 30대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그런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보다 더 중요하다, 시스템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내려지는 그런 은행이 대략 10개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중요한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게 되고 그냥 인수가 없었으면 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한 위험이 다른 은행들로 전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은행의 파산 이게 또 인수로 마감된 거 이것은 긍정적인 희소식이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30대 은행 중요한 은행을 리스트를 뽑아놓군요. 그러니까 네. 이 은행들이 망하면 정말 이건 금융 국제적으로 위기다라고 하는 그 은행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빠지면 네. 뭐 그보다 작은 은행들 네. 그렇게 막 연쇄적으로 막 은행 뭐 이렇게 부도가 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 시스템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대형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고 인수를 못했다 만약에 네. 그러면 계속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인수됐다 하더라도 손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 투자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예,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은행들하고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을 누리는 예대 사업이 있어요. 네. 예금 받고 또 대출해주는 사업. 네. 근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영해서 채권에 투자하고 네. 주식에 투자하듯이 투자은행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기는 말 그대로 이 투자 부문에서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이 전이되다 보면 어디까지 위험이 전개될까라는 것을 은행 산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위 지급 준비 제도를 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그럼 7만 원을 남겨두고 93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3만 원을 예를 들어서 또 저축을 받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약 7%를 남겨두고 대출해 주고 결과적으로 통장에 찍힌 돈과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말 그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게 이제 예대금리 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은행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투자한 은행이 만약에 이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말 그대로 뱅크론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은행으로부터 많은 저축을 한 사람들이 지금 저축 금리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네. 대출을 저축했던 걸 돈을 빼도 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저축액이라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이 은행은 말 그대로 부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큰 은행들이 부실에 처하고 그리고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이 투자했던 저축했던 저축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될까 하는 그 불안함이 크게 존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뱅크런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차라리 더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투자 부분에서 조금 뭐 좀 실패가 있었다 뭐 그런 거군요. 그 사업을 좀 잘못 이용했다 이렇게 좀 쉽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제2의 리먼 사태라는 말이 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연쇄적인 거잖아요. 은행 그렇습니다. 이런 금융이라는 게 네. 연쇄적인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금융 산업을 토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토대.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네. 근데 그 집안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도 다 같이 무너지죠.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해주면 지금같이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면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안정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대출 규모를 줄여나갈 거예요. 네. 그럼 대출을 못 받은 많은 기업이나 가게는 어떨까요?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한다거나 네. 소비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기업이나 가게도 더 어려워지죠.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게 전개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위협적인 순간 아닐까요?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고 금융 안정성을 챙기기 위해서 대출을 꺼려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왔는데 네. 은행도 이렇게 불안하면 네. 돈이 그럼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요? 네, 항상 돈은 움직입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은행이 흔들리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 네. 자, 이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을 금융 공포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공포가 있어요. 예, 네. 공포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은행에 맡겨놓은 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자율이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굳이 거기다 둘 필요가 있나? 빼고 싶은 마음이 딴 생각 있을 거예요. 딴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그 딴 생각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안전자산으로 옮겨지죠. 생각해보세요. 공포감이 올라간다. 그러면 더 안전한 투자 수익을 위해서 안전투자하고 싶어요? 더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안전자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공포감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안전자산 하면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금이죠. 금. 네. 그리고 달러,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선호가 커지면서 이런 자산 가치가 또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 공포가 휩싸일 때 우리 팬데믹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막 점증될 때 그때 금값이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갱신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가격이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잠깐 좀 궁금한 게 네. 비트코인이 요새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정말 안전하지 않은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오르는 건지.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대표적인 공격적 투자 대상이기도 네. 하고 오히려 주식 가치의 급등락보다 비트코인이나 그 밖에 코인의 급등락이 더 크죠. 네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 공격적 투자 대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 공포가 확산되는 지금에 그냥 비트코인마저도 안전한 성격이 있다 하면서 그쪽으로 돈이 내몰리는 모습,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몰려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매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럴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은행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은행주 뭐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월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위기일 때 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금융부실 사태가 부실로만 끝나면 지금 줍줍의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부실의 상태가 만약에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된다. 네.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같은 여러 은행들이 왜 위기에 처했을까? 생각해보면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집이 10억 주고 샀는데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실입니까? 미실현 손실입니까? 미실현 손실인 거죠. 근데 이것을 매도하면 만약에 5억에 팔면 실제 손실로 발생한 거죠. 실리콘밸리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그냥 채권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것을 굳이 계속 보유한다면 이 손실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뱅크런이 발생했고 미실현 손실을 손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부실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투자했던 그 투자 자금 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실현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황으로 금융부실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금융 뭐 부실 끝났다 하면서 줍줍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진단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투자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좀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올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서 낮에도 먼지 안개가 남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날이지만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4도, 대구 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20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꾸준히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겠고요.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사이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첫날인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웬만하면 마스크 쓰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요. 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일 거라고 하니까요. 모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많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어? 속상해요. 마스크가 필요해. 네. 네, 이거 오늘 상클 이기호 씨 유튜브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통 전문가 박재현 소장님과 함께 대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상클이 여러분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바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이기호 씨에서 봐요. 이기호 씨. 이기호 씨. 어떤 마음이었어? 뭐가 필요해?